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뜨네요. 자,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눌러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 청강사님에게 메시지가 있네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청강사님 바로 M존이라고 해서 여기 방금 온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내가 받은 메시지는 이렇게 노란색과 보낸 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컬러맨을 보낼 때도 이렇게 말풍선 안에 이미지가 오게끔 대화형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내가 답장을 보낼 때도 간단하게 내용 입력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송만 누르면 바로 메시지가 가면서 제가 적은 메시지도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거 지루하시죠? 자,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 다 들어셨나요? 자,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은 가장 빨리가 아니고요. 세 번째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너무 빠르셔도 안 되고요. 늦으시면 안 되겠죠? 자, 내용은요. 잘 들으세요. 갤럭시 A짱 해서 느낌표까지, 느낌표 빠지면 탈락으로 치겠습니다. 아셨죠? 갤럭시 A짱 해서 느낌표까지 치셔서 저한테 010-4103-5154로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아, 네. 시도하시지만 받으시면 바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103-515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세 번째 하셔야 됩니다. 010, 벌써 막 메시지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빠릅니다. 첫 번째. 자, 벌써 나오신 것 같아요. 느낌표 하셔야 됩니다. 그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김현영 강사님 오늘 게스트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나와주겠습니다. 평생 잃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자, 이제 왔는데요. 제가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맞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보내주신 4477분 탈락하셨습니다. 제가 접종할까요? 자, 8259님 2등이시네요. 자, 이제 3등부터 열어볼까요? 4722님 갤럭시 A짱 느낌표까지 정확하게 줬습니다. 자, 4722님 어느 분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품권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럼 다음 기능 청강사님이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